Nice Game TV.모던한 남자들의 패션 놀이터. 와우. 노즈르. Come on. Baby. Come on. 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장인어른 함께하고 네. 계십니다. 우리 소라카의 장인 토끼인간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왜 장인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많았죠. 많았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메자리 간다든지. 예를 들면 자이라의 원콤 당하는 모습이라든지. 항상 스프리프시를 하고 있다든지. 그렇죠. 한타를 한 적이 있나요? 한 적 있어요. 1년기 때는 뭐 한타 많이 했죠. 오라클을 먹자마자 죽는 장면들. 네, 근데 명장면이죠. 그리고 블리츠가 서 있는 자리에 와드가 돼 있는데 그 블리츠의 그래를 피하는 거 가서 일부러 굳이 네. 그냥 애초에 그 모험을 하면 안 되는데 가서 모험을 해주는 거 이렇게 피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런 장면들이 일단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3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저희 후원해주고 계시는 모주록 사이트 봐야겠죠. 일단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일단은 킹스로드 7부 난방 그리고 이글스티 요 이글스티를 사시면 할인된 가격은 아닙니다만 양말을 패션 양말을 선물로 드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 티 재질이 막 그냥 만 원짜리 싸구려 재질이 아니에요. 그런 재질 아니라는 네.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마지막 상품 바로 이 제품입니다. 타이어존 데님 팬츠. 이거 재질이 정말 독특해요. 진짜 독특해요. 사이즈는 S, M, L이 있어요. 저는 M이에요, 지금. 제일 작은 거? 와, 난 L도 못 입을 것 같은데, 이거 아예. 스판이 살짝 있어서 이게 딱 꽉 끼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살짝 늘어나요. 그렇죠, 살짝살짝씩. 네. 살짝살짝씩 늘어놉니다. 저는 색깔이 일단 굉장히 특이해서 이게 파지는 뭐 평범한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이따 뭐 보여드릴 테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가장 이게 사실은 무난한 청바지예요. 입기에 어디 가도 무난한 코디할 수 있고 가장 무난한 청바지 이렇게 크게 또 사이즈 여러분들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네. 자, 한번 제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그럼 이때쯤에서 좀 보여드려야죠. 제 바지 아, 형은 안 입으세요. 아, 전 이런 일 없나? 네. 네. 제가 지금 입고 있거든요. 올라와서 네, 보여드려야죠. 이 바지입니다. 좀 너무 튀어나온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이 바지인데 되게 잘 어울리죠? 아 근데 이게 저한테 이거, 살짝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재질이 아니에요. 이 재질을 제가 설명드릴 수 없는데 굉장히 독특해요 재질이. 네,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약간 이게 사포? 진짜 까끌까끌한데 사포처럼 진짜 까끌까끌한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되게 얇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얇아요. 네, 여름에도 입고 다닐 수 있어요. 네. 이 정도면 여름에 입고 다닐 수 있고 저한테 살짝 큽니다. 이게 미디움인데 저한테 살짝 크면은 한 170 되시는 분들 딱 맞아요. 170 되는 분들 딱 맞고 이게 그리고 막 펑퍼짐한 게 아니고 네,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엉덩이 라인 강조해 주고요. 싹. 굉장히 힙이 업데이트셨네요. 업은 아니에요 제가. 평범합니다 제 엉덩이는. 맛있겠다. 예. 네.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드려야 돼. 네. 지금 보시면 아래는 확실히 좀 큽니다. 아래는 큰데 허리도 살짝 커요. 보시면은 이게 약간 늘어나요. 이게 허리가 제가 좀 커가지고 이게 약간 처진 느낌이 드는데 S 정도면 저한테 딱 맞을 것 같아요. S면 저한테 딱 맞고 이건 M이에요. M. 네. 가운데 사이즈. 아니요. 이건 이게 M, 지금 M, L. 이게 커가지고. 아 가운데 사이즈 맞죠? 네, 저는 맞죠. 다른 가운데 사이즈 물어보신 줄 알고 실제로 가운데 사이즈보다 작으세요 크세요? 저 언냉이 언냉 네 언냉 언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 바지 다시 한번 넘겨주시고요 요 바지는 실제 54,000원이에요 하지만 오늘 할인된 가격 47,5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많은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지가 예뻐요 예뻐요 뭐 착용감 그런 건 잘 안 입어서 모르겠는데 예쁘다는 건 확실해요. 편해요, 편해요. 편해요.
편하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상품 안내해 드려야죠. 요 제품 패치 데코 티셔츠. 요거 선물로 드립니다. 이거 저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티셔츠예요. 제가 입으니까 이런 거지. 사실... 아니요, 형도 괜찮아요. 그래요? 잘 어울려요. 색깔하고 잘 어울려요, 형하고. 저도 이 흰색 티를 입고 있는데. 네. 요거 받으실 분 저희가 지금 뽑겠습니다. 뭐 누구 드릴까요? 확실히 최근에 좀 써주신 분들 위주로. 네. 봐서 제가 좀. 아니, 예전에 써준 분들은 먼저야. 앞에 드렸잖아요. 이 두 분.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시간이 지금 12시 반. 30분이거든요. 네. 12시 30분에 떨어지는 시청자. 떨어지는 시청자. 아니, 그 시간대 말고, 뭐, 글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글래 뭐요? 12페이지에 뭐, 세 번째 사람. 그럼 괜찮아요. 네. 어디? 12페이지에 세 번째 사람. 12페이지에 세 번째?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세 번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진님! 아, 세진님! 인드라, 뭐야? 뭐라 했어? 아, 얘 빼고, 씹새끼. 어떻게. 단군 같은 새끼가 진짜. 이런 반건조 오징어 같은 새끼가 진짜. 오징어 사실 건조보다 반건조거든요. 아시잖아요. 건조는 너무 딱딱해. 이빨 아파요. 반건조가 먹을 때 모르는데 먹고 나서 아파요. 이빨 진짜 아파, 건조는. 네. 반건조가 적당해요. 먹고. 제가 등에 지금 살짝 식은땀이 났거든요. 이분 드리지 마요. 죽여버리셔야. 아니 그러면 이거 괜찮다. 드리려면 뭐 있어야 되나요? 주소 같은 거. 그쵸? 에? 주소는 나중에 저희가 알아보는 거고 일단 드리는 거예요. 그 다른 분 어디? 주소를 알아볼 수 있나요? 드릴 때? 저는 방송 중에 알아볼 수 없어요. 몇 번째 또 이번에 저분 빼고 그럼. 저분 드려요, 저분. 윤세진 분. 네. 근데 저 복사한 글은 좀 주기 싫어 아까부터. 그래서 제가 아까 짧은 글 중에 복사 안 한 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복사 저 하라고 해요. 그 많이 써달라고 호응해달라고. 윤세진님께 걔 빼고 드려야겠다. 30번째 사람 줘야죠. 12시 30분이었는데 아까 누구? 저는 글이 30개가 안 될 줄 알고 위에서부터 누구? 30번째 30번째 지금 이 12번째 페이지에. 알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아홉이에요. 네. 표시해놓고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30개 안 될 것 같아.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30개 안 될 것 같아. 18, 19, 20, 21, 22, 23, 24, 25. 딱 30개짜리인가 이거? 26, 27, 28, 29. 30! 이동성님께 저희가 이 PK 티셔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박수! 우후! 이게 PK 티셔츠가 굉장히 무난한. 우리가 입고 있는 거. 무난한. 우리가 입고 있는 거요. 어느 룩에도 잘 어울리는. 무난한? 네. 그리고 딱 색깔도 무난해요. 빨간, 곤색, 흰색. 그렇죠. 네,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버스커 같은 옷이죠. 네, 맞아요, 정말. 네, 정말로. 자, 게임 찾는 중이고요. 현재 1승 1패.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볼 때 장인이 너무 원사대 이겨도 그냥 보는 재미가 없고, 너무 싸기만 해도 보는 재미가 없는데, 지금 잘 묻어가고 있어요. 사실 서포터가 뭐 게임 이제 소라카는 그럴 수 있는 게 한 50분 가면은 이 서포 메자의 스택 좀 쌓이고 한 15스택 막 이렇게 쌓이고 이러면은 장난 없거든요. 그런 경기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오면 대박이죠. 그런 경기 나와 줘야 돼요 지금. 근데 그러고 지는 거죠. 한타는 이기는데 막 지는. 형도 어때? 장인으로 한번 출연하시죠. 하죠. 전 상관없어요. 정말요? 네. 나중에 한번 지금 섭외. 네. 출연도 주나요? 아니요. 네. 괜찮아요. 저기서 게임하고 우리가 중계하고. 실제로 제가 막상 플레이하면서 제 플레이 감탄하는 분들 꽤 많으세요. 오. 저번에 제가 그 은교처럼 그 뉴메타 때 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때 공감을 했대요. 오공이 어떤 패턴으로 딜을 넣고 은신을 왜 그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다이아 원이 뭐 혹은 챌린저가 따라할 수 없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보다 정말 인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 순간적으로 꺼진 거 아시죠? 몰라요. 방송 감이 없어갖고. 운동장들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패턴 같은 거 그런 걸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모르시는 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5국만 플레이하시는 5국만 어느 정도 하셨죠? 게임 1000, 1000게임 됐어요. 이번 시즌만 거의 1000게임 돼가는 네, 것 같아요. 시즌3 1000게임에 딱 스토라카 장인님이랑 비슷한 게임 수인 것 같아요. 지금 등급이 다이아 어디시죠? 아니에요. 다이아 3? 아니에요. 4, 5?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괜찮아. 장인어른 다이아 하면 다 상관없어요. 다이아 5죠? 다이아 5에 계십니다. 아, 아 저는 진짜 비웃지 않아요. 저희 실버 3이에요. 강등되려고 그래요, 지금. 아, 동수 형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동수 형이 솔직히 플래티넘인 줄 알고 서로 재밌을 겸 같은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듀오를 했던 건데 플래티넘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실버랑 듀오를 했던 거예요. 그 힘들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그 엘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판 질 때마다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 예. 네. 근데 제가 그걸 인지를 못하고 계속 하하하 웃으면서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동수 형을 딱 떨쳐버리고 솔레를 돌리는데 플레들이랑 걸리는 거예요. 아, 멘탈이 다이아 3이었거든요. 다이아 3에 40점이었는데 훅 갔죠. 그냥 동수 형 때문에. 다시 올라가셔야죠. 근데 지금만 동수 형 버리자마자 8승 1패.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플래티넘들이랑 걸리니까 게임이 좀 쉬워요.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볼까요? 레전드인데라 오랜만에 한번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이에요, 한글. 이거죠? 5금 950판, 1000게임 정도 하셨고 지금 다이아 5 몇 점에 계시죠? 40점 정도 되어있네요. 지금 위에 방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여기 있네요. 41점 베테랑이시고요, 당연히. 최근에 뭐 그게 매첩? 매첩 배양하고 뭐 잘하셨네요. 3킬 대부분 다 뭐 캐리 하셨네요. 소라카도 하시고 평타 이상. 네, 평타 이상 다 하시고요. 이거는 뭐 하드 캐리 하셨네요. 그냥 보내버렸어요. 탑 나갔어요. 3킬 때 나갔어요 탑. 아 소라카로도 또 잘하셨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소라카들의 어떤 템이죠. 그렇죠. 이런 템들이 충실하세요. 네. 역할도 충실히.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워스리 무리들과 함께 보자. 다 나갔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를 보시면 클릭해 보시면 탈퇴하는 게 있어요. 해체시키는데 해체가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왜 그런 거예요? 혼자는 안 돼요. 그게 뭔 말이야? 혼자 하면 안 되지 않나? 아니, 그 뭐죠? 팀랭이 3개까지밖에 안 돼요. 5개인가? 그래가지고. 5개밖에 안 돼요. 그 자리가 안 돼갖고 다 나갔어요. 근데 저게 해체가 안 돼. 어떻게 해체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체시키면 되지 않나 그냥? 비활성돼서 곧 있으면 어차피 없어져요. 아 그래요? 네. 됐어요? 네. 곧 있으면 없어지니까 어차피 팀랭도 잘 하기 싫어하시잖아요. 저 팀랭도 거의 뭐 잘하는 사람들이랑 하기도 하는데 재미가 없어갖고 하다가 왜냐면 조이럭이 항상 챌린저 팀랭이잖아요. 그 하면은 형 같이 껴서 할래요? 그러면 해요. 근데 한 두 판 하면 재미가 없어.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니까. 아 맞네. 말도 안 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도 조이럭하고 두 판 했거든요. 네. 잔나로 했는데 상대가 다이아가 5명인데 우리 팀은 다이아 셋에 나 실버에 한 명은 골드예요. 근데 이기는 거야 이 두 판을. 당연하죠. 같은 다이아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황당 내가 통하는구나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잠시 해봤죠. 그러니까 같이 하면 인바랑 하거든요 보통. 인바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잘하니까. 챌린저 1위 아닌가요? 네. 챌린저 1위인데 워스리 때랑 똑같아요. 챌린저 1위라는 게 단순히 챌린저 1위 아니라 국내 1위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워스리 때랑 김기현 선수가 똑같은 게 그냥 다 해요. 아. 이것저것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정말 1위가 돼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프로게이머 할 생각도 없고 그냥 막 이 캐릭터 했다가 저 캐릭터 했다가 80까지 챔프를 해요. 근데 챌린저 1위에요. 승률도 거의 프로게이머랑 똑같아요. 멘탈도 좋고. 멘탈도 좋고. 워스리 때도 1대1, 2대2, 3대3, 언데드, 휴먼, 오크, 나엘 다 해요. 근데 프로급이 항상 질겜 유저 진짜 잘하는 사람. 네, 질겜 유저. 싸운 적도 한 번 본 적 없어요 저는. 아 대단한 분이죠. 야, 근데 이번 판은 일단은 람모스 있고 하이머딩거 있고 하이머딩거 이분 장인 아니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하이머딩거 하시는 분 아닌가? 그쵸? 하이머딩거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러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주 선수 있고 MVP에 MVP 천주 카직스 탑 카직스일 확률이 높고요. 네, 아무래도 뭐 하이머딩거가 미드가 어울리기 때문에. 네, 바텀 듀오죠? 바텀 듀오인데 둘 다 점화. 룬 봐야 되는데 빨리. 아, 똑같네요. 뭐 룬 특성 똑같겠죠? 첸이 탑의 탑쉔. 지금 조합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긴 한데 되게 세 보여요 지금 소라카 장인 팀이. 천주의 미드 카직스 탑 텔포든
그리고 미드 장인 하이머딩거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하이머딩거를 많이 하는 사람. 그렇죠. 실제로 하이머딩거랑 붙어보시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FXO 팀 창단했던 네. FXO 팀에 또 투페이스라는 분이 계시고 정글이고 이쪽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정도 급이라는 건 상대도 그 정도 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좀 기대가 되는 매치가 아닌가. 상대 본라인 볼까요? 트위치랑 쉔인가요, 설마? 럭스겠죠? 네, 럭스겠죠, 당연히. 네. 럭스고 미드 신드라.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미드 신드라고. 럭스가 저 말을 들었어요. 아무래도 소라카이기 때문에 저 말을 들어준 모습이고요. 보겠습니다.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고요. 위에 조합이 되게 좋네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합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쉔도 있고 앨리스 정글 뭐 하도 좋고. 그러니까 아래도 되게 특이하게 좋아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특이해요. 그리고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하니까 네. 뭐가 다르겠죠? 어? 유틸, 유틸. 하이머딩거 유틸. 괜찮아요. 유틸 하이머딩거 종종 하기 때문에. 그렇죠. 눈사람이에요. 저 보세요. 저 얼굴 보세요. 얼굴. 귀엽죠? 네, 아이 귀여워. 야, 저 걸음걸이 보세요. 뒤뚱뒤뚱. 야, 진짜 귀여운데요? 람머스도 전 다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람머스를 보면 항상 콩벌레 콩벌레 그 제 발로 그냥 꾹 찍어 누르고 싶어요. 그 빠직하고 막 네. 빠지 말고 그 바퀴벌레처럼 톡. 네, 그러면서 집 나오고. 오! 맞점별 하게 위험해요. 상대가 네. 전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펠은 안 썼어요. 다입니다.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요. 요즘에는 뭐 밤에 야식 많이 시켜드리잖아요. 그렇죠. PC방에서 라면 드시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PC방에서 단무지를 안 주는 PC방이 있어요. 그거는 장사 다 했네. 우리 동네. 내가 단골로 가는 PC방이 유일하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거기서 라면 시키면 단무지를 안 줘요. 진짜 유일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좋은데. 근데 저는 라면을 안 먹어가지고. 라인샵인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라인을 안 먹어. 라면 안 먹어요. 라인을 안 먹어요? 라인을 너무 라인만 먹어서 문제예요 지금. 토끼 인간 선수는 라인은 이제 스피릿 하는 것도 좋은데. 맞아요, 맞아요. 자, 라인샵이에요. 앨리스 카직스가 또 이대로 버티기 괜찮아요. 그리고 천주 선수가 워낙 잘 버티는 선수고 네. 많이 버텨본 경험이 있는 선수고. 그렇죠. 프로 팀에서 있기 때문에. 천주를 믿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텔포를 들었기 때문에 운영적인 측면도 있고 아마 이거 제가 보면 블루 주고 블루까지 주고 하이머딩거의 동선 자체가 블루 먹을 돈이 아니에요 지금. 혼자 먹겠죠? 안 먹나? 네. 못 먹나? 그냥 가나? 네. 그냥 가네. 하이머딩거가 루빙샷을 아래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라인 쪽으로 가더라고요. 네. 저는 혹시나 했는데 네. 역시나 했네요. 네. 그러면서 은근히 적은 거 두 개 먹고요. 브라카 그런 게 나중에도 자기 평균 CS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한참 돌아갔는데 발견됐죠. 네. 람머스도 어디로 가는지 다 발견됐죠. 다 걸렸고요. 다 걸렸어요. 일반적인 패턴이 상대 블루를 빼먹는 패턴. 소라칸 뒤늦게 올라가고. 어? 신드라? 알고 있어요. 와, 근데 신드라 몸배짱이죠 이거? 그게 자기 카운터 정글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봤어요. 자, 소라칸 벨브를 떠주고요. 먼저 왔어요 신드라. 쉔 내려왔고요. 회복 있겠죠? 소라카 전멸이 없거든요. 낚시하다가 회복 쓰고 전멸. 아 전사. 자 앨리스. 앨리스. 전사. 앨리스 전사. 앨리스 잡혔어요. 하이머딩거까지 옵니다. 아 귀여워요 하이머딩거. 네, 같이 왔어요. 이런 분도 먹으면 되죠? 네. 띠뚱뚱 띠뚱뚱 띠뚜루 띠뚱 띠뚱뚱 뚠뚜루뚠뚜루 뚠뚜뚜뚜뚜 빠빠라빠라밤. 하이머딩거 줍니다. 네. 본인은 본인 블루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좋은 판단입니다. 하이머딩거 블루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 쉔이 이게 라인샵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게 레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쉔이 버티기가 힘들어요, 원래. 맞아요. 거기다가 쉔이 좀 독특한데 유체화 쉔 문제가 좀. 쉔이 유체화였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쉔 그 유저로서? 유치원 별로,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한테 나중에 긴말로 알려줘요, 별로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아니죠. 자기만의 색깔이 있으면. 아, 그렇죠. 네. 그 이따 인터뷰할 때 소라카 장인한테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세요. 아, 그렇게 말할 순 없죠. 그렇죠. 네. 저가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아, 레드. 블루가 아니라 레드. 죄송합니다. 네. 레드. 아, 근데 상대 것도 뺏어보려고 왔어. 위험해요, 위험해요. 뺏겼어요. 뺏기고 안 뺏고 떠나서 잡히면 어째 뺏기는 거거든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뺏긴 거에서 다행인데. 그치만,
문제는 살아 돌아가느냐가 문제인데 충분히 살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죠? 3대2이기 때문에 살아 돌아가네. 네. 어, 너무 피 많이 빠졌어요. 어, 근데 이거 밀겠는데요? 아, 레드가 있어서. 게다가 소라카가 라인 푸시가 좋잖아요. 네, 어, 군인들 좀 안 맞았어요, 또. 아. 이거 다음 앱 때 타워 포기 안 하면 죽어요, 쟤. 소라카 지금 푸시하는 거 보세요. 와. 제자리들은 푸시하는 거예요. 이전에 보면은 신도림적인 그 푸시맨이라고 있었거든요. 몰라요? 저희 세대 푸시맨이요? 네. 신도림역에 아, 지하철 어. 있었어 거의 그 수준이에요 지금. 완전 푸시하죠. 억지로 막 쑤셔 넣는데 마술이야 마술 진짜. 그 사람들은 일이라는 명목하에 여자도 막 거기 잡고 왔거든요. 아 형 아 진짜 진짜 그게 아, 신도림역 그 출근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시간대에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그 시간대에 출근하진 않아요. 11시이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나이스 겐티 올해 또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 예전에 버스 타고 다녔어요. 용산역은 직행 급행을 타고 다녀서. 네. 오, 죽었어요. 위험했죠. 잡혔으면 앨리스까지 있었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네. 쉔이 좀 많이 망했습니다. 반면에 카닉스는 어쨌든 CS는 훨씬 잘 먹고 있어요. 라인 수합이 성공했다. 라고 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겜에서 사실 솔랭 돌릴 때 라인 수합하면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렇죠. 마치 대회인 양 라인 수합이 지금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드도 좋고요. CS. 아, 하이머딩거 블루 주면 답도 없어요. 라인 푸시. 그렇죠. 네, 아우. 진짜 세요. 와. 하이머딩거 유일한 약점이 마나 부족인데 네. 초반에 이렇게 잘 넘겨버리니까 호호. 너무 세요. 게다가 그냥 하이머딩거가 아니라 와 장인이란 말이에요. 장인. 거기에다가 하이머딩거의 챔프의 어떤 그런 모양새나 그런 게 되게 약올라요. 그래서 한번 지거나 라인이 밀리면 되게 짜증나요. 특히 하이머딩거 졌으면 나 마치 얘는 장난으로 픽했는데 어. 난 진지하게 해야 되는 것 같은.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야죠 그냥. 그리고 이쪽은 또 라인 푸시. 소라카 라인 푸시 되게 빠르고. 와. 라인 수합이 제대로 통했어요 지금. 통했어요. 이거 그 다음은 미드예요. 이렇게 밀고 나면 소라카 앞에서 푸시하죠. 와 프로팀 경기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적당히 푸시 놓고 막타를 이지렬이 가져가는. 딱 평타 한 대씩. 네 지금 딱 그렇게 해놨어요. 트위치가 와서 우선은 못 밀겼는데 이런 다음 집빌 타임이 되게 애매하죠. 네. 어 여차하면 이거 자 지금 어 앞비전. 오. 자신 있다는 거죠. 어 이지렬 지금 컨트롤이 소라카 믿는 거예요. 힐 한 방 있고. 와 밀었는데요 이거? 사이에 소라카가 툭툭 건드린 사이에 다 옵션졌어요. 럭스 뭐 하나요? 생명 날라갔지만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죽었어요. 트위치. 이것도 태포 전사. 자 벨브를 떨어뜨렸고요. 고치 맞았어요. 힐쿨이에요. 회복 썼어요. 회복도 반타임 못했어요. 오 그냥 눈치 맞췄고요. 자 쉔 쉴드 왔고요. 람머스 전사 도망가야죠 람머스. 그러네요. 지나간다. 언젠간 다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물론 좀 심적으로 혹은 몸이 힘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언젠간 지나가니까 다 지나갑니다. 꿋꿋이 버티시기 여러분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에 네 굉장히 예쁜 여자가 있어요. 네 그냥 여러분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빠르게 지나갈 수도 빠르게 지나가지 일반 걸음보다 빠르게 휙으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손으로 막 가리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뭐야 우리 못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게 웃겨서 입 가린 걸 수도 있죠. 웃는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냄새나서 그럴 수 있어요. 네. 코까지 막 가리면서 네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진짜예요. 나이스게임TV가 어떻게 보면 그런 힘든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어요. 단순한 그냥 게임 방송이 아니라 그렇죠 봤을 때 하루에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피로가 풀리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코팅과 막타 먹고요. 메자이를 선메자이예요 이번엔. 이스텍 선메자이 도라님도 안 갔어요. 그럴싸해요. 그럴만해요. 그럴싸해요. 느리 하니까. 네, 그럴싸가 아니라 그럴만해요. 그럴싸해요. 리얼싸해요. 용까지 가져가면 지금 글로벌 차이는 킬댓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네네. 포탑 두 개가 밀렸고 CS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하이머딩거가 이것도 푸시해요. 같이 소라카랑 같이. 지금 푸시멘타예요. 카직스, 하이머딩거, 이지소라카예요. 그러네. 이지리얼도 글로벌 궁으로. 와. 이거 미니언 다
다 못 먹을 것 같은데요? 미치죠 한두 개는? 이게 완전 우선순위를 대포미니언 속에 바뀌면서 좀 먹기 용이해졌어요. 계산하기에 좀 더 딩고 죽진 않겠죠? 유차 쓰고 다 피했어요! 속박 다 피했어요! 오히려 도발! 전멸? 이렇게 이 도발 걸지 않고 전멸 써서 네. 스턴 넣으려고 했는데 사인이 안 맞았네요. 네. 그만 사인 게 많았나봐요. 아, 내가 이거 받아줬어야 되는데. 형, 나 다 받았는데. 형.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었어. 그럼 거 다 받았는데. 조영기 사인 받았다면서요, 저번에. 많이 받았죠. 하나 받아, 하나. 외우고 다녀요. 야, 당구는 인드라 드립도 받고, 조영기 사인도 받고. 예. 네. 그리고 피디들은 카피디 형 짜증도 받고. 많이 받죠. 받고, 200 받고 뭐, 얼마 더.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죠. 탑 볼까요? 아! 야, 이거 설계! 설계 당했어요. 완전 설 애매해. 아,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처음에 보자마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다 피해! 고치듬이 나와! 앨리스 위험해요! 앨리스 위험해요! 아. 미드에서. 와, 소라카! 미드 딘 거 잡혔어요, 근데. 미드 딘 거. 아니, 거 잡혔고. 이게 웃긴 게, 처음에 지나 올 때 했으면 됐거든요? 왜 굳이 기다렸을까요? 좀 더 타이밍 본 건데 좀 더 앞으로 나왔을 때 도망 못 가게 점프 도망갈까 봐. 우리가 영화 보면은 악당들이 주인공 안 죽이고 뭐 맞아요 할 말 있냐? 막 이런 얘기 물어보잖아요. 그러다가 그러고 전에 죽여버려야 돼 그냥. 내장을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사약을 받으시오. 근데 먹으려고 한참 뭐라고 씹으리다가 먹으려고 하면은 잠시 멈추시오! 막 이러잖아요. 멈추시오! 그런 느낌이었어요. 바텀 큰일 났습니다. 근데 앨리스 왔어요. 봤어요. 앨리스 봤어요. 피해야 돼요. 전멸 없어요. 소라가 전멸 없어요. 근데 정교준으로 다 빗났어요, 정교준. 게임 이상해집니다. 도발 빗나가고 정교준 빗나가고. 이게 이번 경기가 양 팀 다 그 CC기가 다 빗나가요. 쉽지가 않은 건데 이게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예. 지금 고치 뭐 돌 그림자 돌진. 반대로 말하면 잘 피한다고 말해요. 그런가요? 아까 카리스 본 장면이 그런 거 아니었는데. 카리스 몸이 약하거든요. 카리스 몸이 약해요. 유채화. 마무리. 와, 유채화를 드니까 쉐니 따라 붙는 게. 도망을 못 가요. 네. 게임 재밌어지는데요? 흥미진진해집니다. 제가 살짝 졸렸었는데 싹 없앴어요 지금 그 졸음이. 에? 뭐야? 에 이거 뭐예요? 아니 꿈꿨어요?